자, 다음 가와 나에 들어갈 말 쓰고 가의 부정적 역할 두 가지를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기획이 니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기술해 보시오. 자, 가는 집단 외부의 배타적인 방면에 집단 내부의 지속적 연속성의 인식을 갖고 있다. 요게 이제 들어갈 것은 뭘까요? 예, 집단 기억이죠. 이거 잘못됐네. 좀 고쳐주세요, 답이. 아, 이거. 정확한 집단 기억이죠. 예. 그래서 이제 집단 기억을 하는데, 집단 기억과 정체성의 관계는, 근대 역사학과 근대 국민학계 관계에서 볼수 있다. 국가를 위해서 집단 기억은 공적 기억에 대항한 역사하지 않는 무슨 기억을 낳게 되죠? 반기억을 낳게 되죠. 반기억.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가의 이제 부정적인 것들은 뭐냐? 아까쯤에 얘기했죠. 집단 내 모든 차를 평준화시키고 변화를 은폐시키고요. 이걸 정통화하고 상상적 이미지를 매개해서 정치적 편향을 쉽게 조작한다. 우리가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것들 폭도들이 이렇게 이제 한다고 이제 국가가 성장했고 그게 등장해서 나타난 게 이게 아니다라고 한게 뭐야? 반기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집단 기억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근대 역사 국민국가에 큰 영향을 주죠. 예. 그래서 이제 기획이 니은의 영향을 어떻게 주냐. 자, 원래 근대 역사가 나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했어. 근데 실제로 국민국가 형성에 이용당한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했냐. 자, 그 근대 국민국가의 성립 이후에 한국의 역사, 민족국가의 구성원들에게 공통된 기억을 제공하면서 국가 정체성 확산에 기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긍정적인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긍정적인 기억은 뭐냐면 대한 기억을 발굴했다. 그래서 이 대한 기억의 역할은 뭐냐? 역사 인식 관계 관련돼서 보면 대한 기억은 그 당시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단 기억과 이제 역사 인식이 뭐냐 대립된 게 아니라 서로 하나로 포괄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 또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이해되시겠죠? 어디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거 한번 나올 것 같긴 해요. 최근에 이제 뭐 예전에는 그런 생각 못했어. 감히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내?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엔 낼 수도 있겠다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요거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여기 이제 52번 문제 딱 풀고 넘어갈게요. 예, 지금 7시간 넘었는데 예, 이것만 풀고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다음 기읍과 니은의 그 뭐냐면 역사성에 의한 차이점을 보시오. 그래서 집단기억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역사의식과 집단기억 관계에 있다. 이게 대립된 기억이라고 했죠. 그래서 역사의식은 그 역사성을 어떻게 이해하냐. 현재 모든 곳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모든 인간의 상대성을 존중하며 정통적 전해진과의 반성적 입장을 지지하는 그런 거죠. 상대성, 반성적,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것들에 반해서 이에 반해 집단기억은 반대로 보시면 돼요. 신화적 원형을 번역하고 모호화도 용납하지 않고 그냥 이런 것들 역사로 이해를 하죠. 이런 것들 역사성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억의 입장에 니은의 비판 내용을 쓰시오. 그러니까 역사의식 측면에서 집단 기억을 비판한 뭐냐면, 자, 여기 이제 그 역사의식은 전문 역사학의 발전된 문화적 도구, 근대성의 특정한 사고의 특수한 형태인데 반해서 집단 기억은 고정되고 비판할 대상이다. 이렇게 규정해요. 그래서 역사의식은 나름대로 근대적인 어떤 비판의식과 절차 방법을 통해서 좋은 거고, 그 반대쪽은 이건 잘못된 거니까 뜯어 고쳐야 된다. 대립관계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뒤에는 역사의식과 집단기억 간의 관계 반대 대립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 왜 생각할 수 없을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그 내용이 뭐냐. 자, 이건 아까 좀 말했죠. 집단기억이 집단의 정체성, 특히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동안 공식 역사에서 배제했던 뭘 발굴했다? 대항기억이죠. 예, 저항기억이냐, 반기억이냐, 대항기억이야. 우리가 반기억과 대항기억은 좀 다른 개념이야. 반기억은 국가의 집단기억에 저항하는 차원이야. 그래서 광주 민주화운동 때 저희 러시아 국가에서 뭐 광주 민주화운동 빨갱이들이 일어났다, 광주 사태 반기억인데 이건 우리가 아니다라고 나타났잖아.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반기억이고 여기서 나오는 그 대항기억은 그 국가기억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잊혀졌던 거 있죠. 잊혀진 걸 연구하면서 이제 발굴했던 기억을 우리가 이제 무슨 기억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대항기억이라고요. 그래서 이 대항기억은 또한 어디에도 영향을 줘요. 역사의식을 풍부하게 만드는 데도 있죠. 그래서 그 저자가 항상 말하는 것은 역사의식, 집단기억, 대항기억은
한 가지 묶어야 된다. 그 역사의 큰 범주에서 같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한 부분들을 문제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다음 부분을 넘어갈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